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토익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토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토플에 대한 또 좋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이제서야 약속을 좀 지키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영어 시험에 그저 끝이 없습니다. 토익, 토플, 뭐 IELTS, 탭스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취업 영어, 특례 영어, 경찰 영어, 공무원 영어, 영어 시험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영어 쪽에 들어가는 국비만 해도 상당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번 이 시험에 대한 분석을 좀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또 인정할 건 저희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ETS가 이제 본인들은 비영리 단체라고 주장을 하지만,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English Test Service가 이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3분의 2 이상이 출제위원이라고 합니다. 구성원이. 또, 뭐, 심리학자도 동원이 되고, 통계학자도 동원이 되고 이래서 오답과 정답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고인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영어의 평가를 위해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100% 영어의 유창함을 평가를 하느냐? 정답?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저는 노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영어의 능력은 바탕이 된다 할지라도 이 시험 자체가 어떤 스킬을 좀 요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될건 인정하자는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문제가 상당히 고급져요. 일단은 미국에서 원어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번 정답, 오답, 또 지문들이 묻는 그러한 디테일함을 볼 때마다 정말 폭리를 취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플 시험은 여러분들이 목적성이 좀 있죠. 유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막 달겨두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토익이 42,000원, 약간 이제 늦게 신청을 하면 이제 46,000원을 내게 돼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이 실시가 되죠. 12월 달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달은 보통 한 번이 실시가 되지만 지난 12월 17일 날한 번에 시험이 출제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일요일 날한번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토익을 준비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토플 왜 얘기하나 이럴 텐데요. 이 토플 시험을 제가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시험이 상당히 유사성이 많고 또 이제 갈아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토익 하다가 토플로, 그다음에 토플을 이미 했던 분이 이제 토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저의 스타일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또 토플도 귀에 쏙쏙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토플 시험이 한 20만 원이 넘습니다. 시험 응시료가. 그래서 그냥 막 달겨들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일단 준비가 좀된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되겠고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점수가 80점 정도. 그냥 뭐 교환학생 정도는 80점 정도는 교환학생으로 갈 수가 있지만 좋은 대학을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면 요즘에는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 110점 이상은 얼추 좀 맞아 주셔야 됩니다. 대학원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115점의 점수를 좀 취득해야 되겠고요. 네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텐데 이제 보이는 그런 글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좀 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길지 않게 제가 네 가지 영역을 간단하게 이제 개요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한 파트별로 또 유형별로 좀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Reading 시작으로 Listening이 있고 중간에 10분을 쉬고 Speaking, Writing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ETS에서 평가하는 시험 중에 가장 정확하게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Reading은
여러분 이제 몇 문제를 풀고 시간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간략하게 이제 네 가지 파트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문 있죠, 지문. 네모 칸에 들어간 지문을 제가 지문이라고 그러고 그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그 paragraph을 단락이라고 그럴게요, 문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reading으로 시작을 하는데 3개에서 4개의 지문을 읽게 됩니다. 전체 지문은 700단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paragraph, 단락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 150단어의 구성이니까 얼추 곱하기 하면은 한 700에서 750단어를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 지문당 문제가 몇개 붙느냐? 12문제에서 14문제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세 지문에 곱하기 14를 하시게 되면 42문제가 나오는데, 42문제 중에 vocabulary, 동의어 찾기 문제가 12문제가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리딩을 푼다고 생각하신다면 12개를 빼면 이제 30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지문당 20분이에요. 그래서 세 단락이 걸리시면은 60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단락이 걸리게 되면 이제 80분의 소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딩에서는 유형이 이제 10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여러분들 토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제 한 유형마다 문제를 다 접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팩트 있죠. 네거티브 팩트 있고, 네, 인퍼런스 유추 문제 있고요. 보케블러리 동의어 찾기 문제 있고, 레퍼런스 대명사가 의미하는 건 뭐냐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텐스 심플리피케이션 있고, 레토리컬 퍼퍼스 왜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이제 이 언급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고, 또 인서션이 있죠. 문장 삽입. 이것이 토익에도 이제 파트 6에서도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익이 토플에서 유형을 좀 많이 갖고 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머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서머리가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데 문제 배점이 가장 많습니다. 2점인데 꼭한 점씩을 깎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꼭이 서머리에서 한개 정도가 자꾸 나가니까 이제 만점이 안 나오신 분들이 많고요. 근데 마지막이 category chart예요. 근데 거의 category chart가 걸리는 거는 없기 때문에 리딩에서의 문제 유형은 9가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9가지의 유형을 다 일일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기보다는 커다랗게 세 개로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제를 묻는 문제, 내용의 흐름을 묻는 문제, 각 단락의 디테일한 정보를 묻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독서했던 습관을 많이 예를 드는데요. 2학년, 3학년까지는 책을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이렇게 읽어도 내용 파악이 좀 되는 이유가 글이 적고 그림이 많아서.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그 책의 내용에 해당되는 질문을 맞히는 이유는 어때요?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찍듯이 한 페이지를 이렇게 찍어도 내용 파악이 거의 되죠. 근데 이제 5학년, 6학년 정도가 올라가면은 책을 카메라를 찍듯이 이렇게 탁탁 읽을 수가 없는 이유가 디테일한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이 많아지고 그림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세부 사항을 좀 많이 파악해야지만 그 책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었을 때 대답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속도하고 정확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비율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작은 정확도를 한 7로 놓고 신속도를 한 3으로 놔라. 그게 이제 정석의 공부를 하는데 그게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대등하게 돼요. 5대5로. 그 다음에 선수가 되죠. 그렇죠? 내용의 숙달, 오답의 유형, 정답의 유형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읽으면서 이 문제를 예상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도가 7로 되고 정확도가 3으로 돼도 여러분들이 흘리는 내용이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촘촘한 어떤 틀책? 그게 이제 간격이 넓으면 흘리는 게 많은데 간격이 이제 좁아지면 그한 금을 고 뭐라 그러죠? 예, 네. 하여튼 그 간격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어때요? 놓치는 내용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많은 내용을 숙달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어 공부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단어가 안 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되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면은 리딩 선생님, 리스닝 선생님, 스피킹, 라이 선생님 따로따로 계시는데 리스닝에 갔다가 얘가 안 돼요. 그럼 리딩으로 보내요. 라이딩 갔다가 얘가 도저히 라이딩이 안 돼요. 그럼 또 리딩 선생님한테 다시 보내요. 스피킹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리딩이 다 바탕이 되는 거예요. 펀더멘털.
이게 안 되면 다른 파트 다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Listening에 읽을 거리 있고요. Speaking에 읽을 거리 있고요. Writing 역시 읽을 거리 있습니다. Reading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Reading이 일단 기본으로 돼야지만 그 다음 파트를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eading은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딩이 끝나면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분 아니면 이제 80분, 세 지문과 네 지문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고, 이제 그게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리스닝을 풀게 돼 있어요. 자, 리스닝은 6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대화의 한 길이가 3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대화당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렉처를 여러분들 듣게 돼 있는데, 이게 6개, 많게는, 적으면 이제 4개 정도를 듣게 돼 있어요. 강의당 하나의 길이가 한 3분에서 5분의 길이에 됩니다. 이제 한 세트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돼요. Conversation 하나, 5문제죠. Lecture이 두 지문. 렉처리 하나당 6문제니까 12문제죠. 그럼 한 세트를 생각하면은 17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두 세트나 하고 세 세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세트가 걸리게 되면 60분이 소요가 되고, 세 세트가 걸리게 되면은 90분이 소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닝은 이제 리딩하고 리스닝이 가장 점수 따기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리스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 들어가길 때는 연필하고 이제 종이를 받게 돼 있어요. 항상 노트테이킹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딩은 읽으면서 아 무슨 노트테이킹까지 해? 뭐 다시 찾아가면 되지. 근데 약간 그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닝과 스피킹과 라이팅에 노트테이킹에 어떤 숙달이 되기 위해서는 리딩도 계열을 좀 살짝 적어가면서 이렇게 좀 바탕이 돼야지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을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그 노트 테이킹 한 것만 좀 살짝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닝부터 이제 본격적인 노트 테이킹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파트가 끝나면 1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10분 쉬는 시간일 때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감독관한테 가셔서 페이퍼를 다시 받으세요. 페이퍼. 리딩하고 리스닝 할때 노트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페이퍼를 한 두 장 정도를 더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10분 좀 쉬시고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피킹은 독립형 두 개를 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이 네 문제가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스피킹에서 점수가 좀 나와줘야지만 좀 고득점이 가능한데 노트테이킹이 정말 절실합니다. 스피킹은. 네. 그래서 이 독립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personal preference, 그러니까 개인이 선호하는 거를 이제 선택해야 돼 있어요. 그다음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15초의 준비 시간과 녹음을 45초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 4번과 5, 6번으로 통합형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3, 4번 같은 경우는 리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을 하고 이제 스피킹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준비 시간이 30초고 녹음은 60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번 같은 경우는 리딩이 없어요. 리스닝만 듣고 120초 정도, 2분 정도 리스닝을 듣고 그 다음에 스피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20초의 준비 시간과 60초를 녹음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20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 시간인데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비유를 좀 드립니다. 공이 이렇게 날라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저도 이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야구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번 맞을 뻔했는데 이렇게 날라오는데 저게 이렇게 날라올까 저렇게 날라올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생각하다가 이제 맞죠, 그쵸? 예.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냥, 바로 반사작용으로 제가 몸을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안 맞았습니다. 예. 근데, 이 반사작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좀 필요한 이유는, 질문을 듣자마자, 읽자마자, 말로, 바로바로, 쏟아내고, 글로 바로바로 뽑아내는 그런 어떤,
네, 준비된 그 스킬이 좀 필요해요. 네, 반사적이고 바로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머뭇거리고 쭈뼛거리고 막뭐 well 이러다 보면 시간 다 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멘붕이 오게 되니까 다음 문제도 자꾸 전 문제가 미련이 남으니까 또 미련 못 끊고 또 이러면서 자꾸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많이 외우는 게 좋아요. 내가 딱 사용을 할 내용이면 그 앞에 시작하는 템플릿 같은 거 있죠. I prefer, the lecture contradicts that, 뭐 이렇게 반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모범 답안을 입에 그냥 딱딱딱 붙게 또 글로 바로바로 써내도록, 여러분들이 공이 날라오면 피하듯이 그냥 바로 써내려가고 바로 말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템플릿을 다 모아 모아서 나중에 또다 드릴 거예요. 제가 템플릿을 다 진짜 많이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킹과 라이팅에 쓸수 있는 그런 유용한 표현들을 주제별로, 테마별로 다 모아놨으니까 나중에 또제 강의를 하나하나씩 좀 들으면서 하나하나 또 모아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이팅 설명으로 이제 마지막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팅이,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저는 최고의 경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휘, 문법, 그 다음에 내용의 흐름, 여러분들의 이제 사고력, 이제 글의 구성을 잘 적절하게 해서 말과 글로써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표출을 한껏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팅은 통합형 하나, 독립형 하나, 이래서 이제 두 개를 풀게 됩니다. 통합형은 읽어요, 렉처를. 아, 저기, 뭐 그, 글을 읽어요. 그 다음에 렉처를 이제 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두 개를 통합해서 사실 전달을 여러분들이 글로 써내려 갑니다. 일단 대조적인 구조만 잡아내면 되지, 본인의 의견을 막 써내려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의 의견을 쓰면 감점의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형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30분, 통합형이 20분, 그래서 총 50분, 5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좀 나눠지기 때문에 4시간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0, 30, 30, 30, 3, 40, 120점이 만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한 파트당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리딩으로 다시 갈게요. 이제 굉장히 이제 기본이 되는 파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딩으로 가서, 만약에 본인이 시험을 딱 봤는데 20점의 점수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 내가 왜 20점밖에 안 나올까를 생각해 본다면, 유형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에 숙달되도록 자꾸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20점이 넘어가고 25점에서 계속 맴돌아요. 25점을 못 넘어요. 그러면 약간 오답 유형이 이제 말려드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어떤 신속도와 정확도가 더 높아야 되겠는데, 뭐가 하나 이제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점이 아주 안 나와요. 자꾸 28점, 29점에서 자꾸 맴돕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의 써머리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긴 했는데, 그 글을 써머리하는 거를 골라야 되는 배점이 2점이나 되는 그 문제에서 자꾸 하나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제가 틀을 이제 잡아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공부하는 거에 어떤 또 틀을 좀 제가 잡아드린다면, 일단은 목표 점수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의 점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모의고사라든지 뭐라도 봐야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뺄때 지금 내가 몇 킬로야 이러고 이제 살을 빼기 시작해야지 살이 빠지는지 찌는지 아니면 정체인지 알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고1 학생들이 거의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선생님, 시험 점수 유효기한 2년인데 고1 때 보면은 돈 낭비 아닙니까? 그러는데 고1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열심히 해서 고2 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고1 때 봐서 뭐 손해볼 거 있겠어요? 돈이 아까워, 20 얼마가 그렇게? 책도 한 권에 막, 5, 6만 원 하는데. 그쵸? 자꾸 시험을 봐야지만,
그 시험에 내가 시간 안배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옆에서 막 떠들어도 여기저기서 다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걸 실력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전에 강하려면 어때? Practice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마추어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실전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자꾸 보라 그래요.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게, 아, 내가 토플은 뭐 하면 되겠지. 뭐 누구는 뭐두달 만에 세달 만에 뭐 20점 올렸대더라. 남 얘기고요. 남 얘기고요. 그쵸? 다 준비가 됐는데 토플 점수 하나 그거 안 나와서 정작 원하는 대학에 어플라이를 못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했다가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그 토플 점수 115점, 118점. 여러분 그 끝에 자리가 상당히 느낌이 달라요. 115점과 118점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예, 평가자의 어떤 시각으로 또 110점과 109점 어때요?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두 번째 자리, 마지막 자리 이것이 한끗 차이인 것 같아도 여러분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토플 점수를 따 놓고요, SAT 1, 2, 그다음에 AP 이렇게 하는 게 순서예요. 근데 토플을 이제 병행하면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SAT하고 SAT 1, 2하고 AP를 하면서 어떤 토플에 대한 기본기가 같이 다져지기 때문에 일단 손에만 놓지 마시고 목표 점수가 나올 때까지 손에만 놓지 마시고 계속 숙달을 하면서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 시험을 방학 때마다 한국에 나가면서 이제 보시면 목표 점수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네. 오답과 정답의 유형들이 좋아하는 그런 패턴들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세우셔서 언제까지 내가 몇 점을 좀 따냈다. 만족스럽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걸 준비해야 되겠고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플에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고2나 고3 되는 분들은 아니면 이제 직장인분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정말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토플만 몰입할 수 있다. 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이 있다면 두 달에 끝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정말로. 길게는 4개월입니다. 근데 나는 도대체 6개월을 몰입을 해도 점수가 정말 안 올라요, 선생님. 그러면 뭐는 잘하겠어. 그치? 중국어 뭐 일본어 잘하겠어요? 뭐 본인의 전공 잘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시험이라는 게 물론 이제 언어기 때문에 언어 감각이 있는 학생이 단기간에 점수를 많이 올리겠지만 시험이라는 자체가 성실도, 근성 이런 거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러한 이제 공부의 이런 됨됨이는 정말 치사하지만 이 점수 두 자리든 세 자리든 이 자릿수가 나의 어떤 잠재력과 성실도를 평가한다면 이것쯤이야라고 몰입을 해서 점수를 따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전문가의 조언, 그죠? 문제를 분석한 사람들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들으면서 남들 길게 갈거좀 짧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강사가 되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닌 이상은 그죠? 다른 거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 점수를 빨리 끝내놓고 다른 걸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꾸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하는 잔소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토플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토익을 준비해 보셨다라면 토플로 갈아타기 굉장히 편할 거고요. 이 컨텐츠적인 면이 있어서 아카데믹한 것이 80%를 차지하고 캠퍼스 라이프가 한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용 영어 평가 시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어떤 학술적인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휘가 밑바탕이 안 되면 이네 가지 영역이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좀더 자세한 그런 사항들은 제가 영역별로 또 파트별로 문제 유형별로 오답별로 하나하나씩 또 시간 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 오늘 이 24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